여감남사고 예언서 말중 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중은 끝말에 중간의 운이다. 끝말에 중간의 운이다. 욕식 추산 말세사, 바라는 알모로 추산한 말세의 일, 양인 상쟁 장궁사, 두 사람이 서로 다투듯 긴 궁을 쏜다. 이 복희 여화도에 나와 있는 이 한 줄기 DNA에서 나온 이 두 분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DNA를 설계하신 과학적 창조주입니다. 우리 잣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DNA 이중 나선이 있고 이 한 줄기 DNA에서 낳은 두 형제는 쌍둥이 형제.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한 창조주. 입니다. 29일 질주다. 질주자. 이 십승의 만의 날 질병으로 달리는 사람 앙천통곡 원무심 우러러 하늘에 통곡함에 원망도 없는 마음이다. 시로 방황 인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민들, 조장 절단, 나라의 베풀미 끊어지네. 방도 군자 수도인, 길을 찾는 임금 아들, 닦는 길의 사람, 고장 피난, 높이 베풀어 피하네, 어지러움을, 부지 시세 창생, 난이 아는 때의 세상에 푸르름이 나네, 쉬운 불행 병난, 때의 우는, 아니 행복한 질병의 난이네, 처처 봉기 가정, 곳곳에 일어나는 거짓 정시, 철부지 발동, 철부지를 발동하네. 백면 천사 불 같고, 백면의 천사를 아니 깨닫는 연고, 소불 여의 절망, 곳을 아니 따르면 뜻을 끊는 절망이다. 흑비장군 부의사, 어둠에서 스스로 전을 받드는 장군, 권능의 산에 목자의 일이다. 예극 반복 개군, 벤다, 가시나무를 돌이켜 돌려 열어 옮긴다. 벌이 지부 쳐는, 벌하러 목자 간다. 도끼를 하늘에서 옮긴다. 역천자 거스르는 하늘의 사람 사인실의 음암이 죽는 사람이 옷을 잃는 날은 설립의 날이다. 날은 설립의 날의 마을이다. 원무심소망, 원망 없는 마음으로 곳을 바래라. 악선자 망증 성자멸, 악이 선한 사람으로 망하는 미워함을 성스러운 사람으로 멸한다. 해성자 불생,
성의를 해하는 자는 살지 못한다. 장궁 승패 백금소, 긴 궁의 승패는 백, 금, 쥐, 소에 달려있다. 라엘, 신선, 자본의 권력자 라엘이야. 에 달려있다. 중립정당. 가운데 38선에 드는 것이 바르고 마땅하다. 실로 방황 불거. 길을 잃고 방황하며 가지 못한다. 홀에 축출 진인 용법. 불러와서 쫓아내는 참 사람의 사용법. 해인 조화 임의. 해인의 조화는 맡기는 데 뜻이 있다. 말랑군간 부지를 천작께 맡겨야 한다. 선천비결 독심. 먼저 하늘에서 감춘 말씀을 터놓는 토타움 사람의 말씀이다. 정첨지 허첨지. 정은 다안 것이고 비우는 것이다. 모두 다. 다만 쫓는 바람으로서 가는 것이다. 천하재성 응영신함. 천하 하늘 아래 천하를 모두 성스러운 신령 신이 합하는 것이다. 연하 대상 신명세계 연꽃의 돈대 위 신의 밝음의 세계 정도령 도시 천운 불피 정의 길 신령한 도읍은 바른 하늘 운의 불변이다. 생명의 길은 정감 예언 언문 중 정감 예언의 으뜸의 구로리 중에 이제 전전 궁궁 을을 이로움이 있는 전전 궁궁 을르는 낙반사요 떨어지는 소반 숨쉼의 젖이다.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바로 석정수 감노입니다. 가해 십승 도령 옳게 푸는 십승의 길 발성 명상은 영묘함에 있다. 화우고 계도하지 그림을 속아 돌아보고 시냇물 길 아래 그친다. 엄택국부전 가리어진 집 굽은 언덕을 전한다. 자고전 뇌유사 스스로 옛 사람이 오로지 온다 선비로. 하해자기인 옳게 푸르는 사람 기인이다. 도화지 해문 길 아래 이르는 해결의 글을 각자 명심 깨달은 자의 이름의 마음이다. 베풀므로 떳떳이 있으면 신선에 이른다. 선지인은 무심초, 먼저 아는 사람 은혜, 없는 마음에 목자 헤아립니다. 유십인전소 있는 십자의 사람은 온전히 사라질 것이다. 차지 정목상두각 버금오 아는 고물에 추순날의 목자 쌍머리를 깨달으라. 복희 여화신과
귀신과 여호와신, 인류 창조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창조하셨다. 이제 인류를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세상으로 허락하려고 다시 오신 것이다. 여섯 개의 별물이 가운데 별이 있고 이것은 육각토형, 라엘이 가져온 심벌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는 38선 자하도에 설립될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나타내는 증거 자료입니다. 이렇게 옛 고하나 옛 글에는 이렇게 감춘 비밀이 있습니다. 이때 하늘의 역사를 펼칠 때 밝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감춰놓은 것입니다.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보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아리랑 동산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어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3인 점술 지식. 38선의 사람, 판문점의 재주를 알고 말입니다. 삼화 인간 천인구, 38선으로 화하는 사람, 사이가 십승의 사람의 입구이다. 2차 관자가 이로써 붙은 관을 스스로 깨닫는다. 10, 10. 13척으로 온다는 이 뜻은 10승의 38의 잣대, 새 시대의 윤리, 도덕, 법의 잣대를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붙은 금간의 뜻은 바로 상투머리를 하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부 사명의 뜻은 여자 머리, 여자 광대 머리가 생명을 맞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 광대머리가 바로 이렇게 붙은 금간에 말머리를 단장하고 이르는 사람이 바로 수구사명, 생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인류 평화를 이루는 절대적 원칙은 절대적 비폭력이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의 내란 없다. 모두 폭력이고 악이다. 예수님 믿음의 증표는 절대적 비폭력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절대적 비폭력을 따를 때 진정한 예수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궁을 전전 도하지. 궁을 바치 밭의 길 아래의 끝이다. 더 이상 갈수 없는 곳, 38선에 그치는 것입니다. 38선에 이제 궁을밭이 만들어집니다. 아리랑 동산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는 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무의십성, 나누는 밝음은 없는 의심의 십성이다. 길성 소조 입고 생활. 길한 별의 곧 비춰드는 삶의 생활이다. 중의 공경 자손. 마침으로 하는 공평한 흰 비수의 신표 토끼. 아들은 벼슬을 아들 천자로 이어매음으로 한다. 피곤하면 자요. 피곤하면 자라고. 어? 누구 왔어? 아니, 녹음하고 있잖아. 무병장수 안심처. 무병장수 안심처이다.
무성무지 난득처, 없는 정성, 없는 알미, 어렵게 얻는 곳이다. 백무일인 보생자,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 보하여 낳는 사람, 비산비야 인부지간, 아닌 산 아닌 들, 어진 부자로 간다 사이. 아닌 산은 바로 휘전선, 남북 대치군사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대치군사 휘전선으로 가서 바로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휘전선 비무장지대 일부와 남북한의 일부 지역의 토지에 하늘밭을 만들려 가는 것입니다. 군궁 길지전, 군궁의 길지를 전한다. 소목다적 만성처, 작은 나무를 많이 쌓는 만성의 곳이다. 작은 사람,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뜻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무덕지인 획득, 없는 덕으로 가는 사람이 획득합니다. 철로 일탁 천구 제명, 하늘의 길 한번 터지니 하늘의 북 다시 오네. 호갑성, 부르는 갑옷의 소리, 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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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의 운이다, 때의 운이다, 때의 운이다. 중간에 드는 때는 말세에 나누는 밝음이다. 흙, 범이 이로써 먼저 중앙에 들어가는 운이다. 방두, 자전, 찾는 길의 사람에게 전한다. 불산, 기재, 부요인. 아니 흩어지는 것이 그 재물이 부자인 넉넉한 사람이다.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서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절대 흩어져서 끌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불사영생으로 드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물러남이 없는 전륜송황, 고직 앞으로만 나가는 절대적 인류 복지를 이루는,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입니다. 아리랑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불태 기지 고귀, 아니 물러나는 그 기지가 고귀하다. 시권 불가 불익, 때의 권세를 아니 깨달으면 아니 된다. 어찌 어리석게 이미 아닌 것을 아닌 것의 뒤를 쫓느냐. 맹치 인민 사라자, 어리석은 인민이 죽는다. 자신을 사라, 자신을. 어리석은 인민이 죽인다, 자신을. 사람 부자는 넉넉함의 귀한 권세, 부귀와 재산이 손드는 하늘 권세이다. 활인 적덕, 살 사람은 쌓는다, 덕을. 자기 자기 불각, 스스로의 무물을 스스로 속이는 것을 아니 깨닫는다. 인명 살해를, 인명을 살해하는 날이 오면 천지 반복 운내, 하늘이 땅에 다시 돌아온 운이 온 것이다. 제림. 선악 양단, 선악의 두 쪽으로 단정할 것이다. 하이 무강당, 어찌 뜻을 꾀로 감당하느냐. 천신 하강 종말일, 하늘의 신이 아래로 내려오는 마치는 말의 날이다. 암극 방황, 바위 틈에서 방황한다.
장시창의 북선변. 장시, 오른 노래라 북쪽이 먼저 변하네. 백미, 장난 삼국 정치. 백미가 지은 난, 38선의 제3의 나라, 솥 언덕의 나라는 이 아리랑 동산 부지에 삼족정이 있습니다. 솥이 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이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증거로 아리랑 동산에 이렇게 솥도 감춰놓고 토끼도 감추고 닭도 감췄습니다. 토끼와 닭과 삼족정이 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위 자체가 하늘의 천자가 역사를 펼치라는 증거입니다. 이것만 봐도 밝음은 마음이 오름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토끼가 여기 있고 닭이 여기 있습니다. 닭을 보고 있습니다. 토끼가 닭을 보고 있고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의 부처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절의 부처로다가 있습니다. 오묘일기 말판 전의 토끼로의 한 줄기 말판입니다. 이게 예, 끝말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토끼가 최종적으로 이제 토끼띠 사람이 나와서 인류 구원의 최종적인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지만이 이제 펼쳐지는 새 하늘 새 땅에 나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고 급히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묘진 진연 운발 토끼가 별로 가는 해의 운이 발해서 한장 지말 장시 난후 한수의 볕으로 가는 말 장시의 난후 금수 화지 삼성구 금물불로 가는 38선의 성품의 이 나라이다. 아리랑 동산 부지 위치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태백 산하 삼성 후 큰 흰산 아래 38선의 여성성이 낳는 나은 후 정시 타랍 계룡 정시가 빼앗아 합해 얻은 계룡이다.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제 획득해서 예, 남부로부터 이제 획득을 해서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는 말씀의 잣대가 온 세상에 이제 말씀의 법치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국경을 지우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청룡환도 대개년 푸른용 황도로 가는 길이 크게 열리는 해다. 왕기불에 태을선 왕기가 떠오는 큰 새 밭에다. 천괴 만정지월 푸른 휘어나무 차는 뜰에 가는 달 백양무화지일 흰 버들 싹 없이 가는 달에 가는 날에 청룡지세 이제 공공 청룡으로 가는 해에 이로움이 있는 궁궁 백마지간 이제 을을 백마로 가는 달 이로움이 있는 을을
흑호 중화 도립. 흑호에 증거의 물 그림이 설립되다. 청룡재화 원년. 푸른 용이 화음으로 건너는 원년이다. 무궁지사 호운. 없는 다음의 별 뱀은 좋은 운이다. 이 소두 무족이 바로, 예, 미륵불 재림주 정두룡 자둔인 말세 성군입니다. 이 소두 무족의 역사를, 예, 산보리가 있는데, 안옥따라 산막 산보리는 불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들을 이끌고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주 무족은 바로 모든 종교에서 모시기로 한 그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었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도령, 진인, 말세성군 여러 종교들이, 예언가들이 온다고 일컫은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고자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방해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 옳은 뜻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민초를 숨쉼으로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3일 병화 만국 통일, 38선의 날 병화 만국을 통합한다. 45궁 춘추수, 숨쉼의 10승 전의 집은 춘추의 목숨이다. 억만년 지경과 억만년이 지나가도 사지 정복 영생자, 죽음으로 가는 것을 정복하여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 위겁 중생 수도자, 위겁의 무거움을 삶으로 닦는 길의 사람이다. 충신의사 입금성, 마음의 중심의 사람의 말씀, 옳은 선비가 드는 금의 재성, 진주문 영롱, 참구슬문 영롱하다. 숲과 명아주 물결 넘친 길치, 긴 모래가 굴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산하. 연꽃의 돈대 위 천년의 세월, 곡식의 종자 38선의 풍년에 호운이면 적합하고 비운이면 불행이다. 따르는 때에 많은 변수가 있는 것이며 절대 예정은 아니다. 두 범위 38선을 크게 열어가는 운이다. 맑은 병사 38의 만에 재임난에 검은 구름 차는 하늘 울며 통곡하는 소리 중이라. 스스로 서로 벗는다 가련하다. 먼저 건너는 물 동쪽의 초입으로 가는 난 38선의 금의 산 아래 피난지 건널 수 없는 비단강 다시 돌아와 가는 난 사람의 말씀이 있는 땅, 편안한 마음의 곳, 건널 수 없는 한수 38선을 들어가는 난이다. 십승으로 가는 땅 피난처, 삼수론을 마련한다. 좋은 운의 곳에 이르른다. 비운 낭패, 비운이면 낭패, 수도 선입 천민, 닦는 길에 먼저 들어온 한
하늘의 백성, 불철주야 슬퍼한가, 일심기도 태극태극하네, 조판 이후 초유 대란, 없다, 옛은 이제 큰 하늘의 재앙이다, 가린다, 착한 사람을, 큰 우한의 어지러움을 도로 제한다. 좋은 운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화한다. 백 조상의 하나의 자손 물러나간다. 쥐구멍, 여자의 그늘, 볕들어 그늘을 감춘다. 산팔의 위로 간 뒤에 신하의 사람, 닦는 길의 하늘 백성 일심으로 화한다. 38선의 풍년으로 가니 곡식이 풍년으로 차는 연구이다. 신날이 이맘에 38이 비는 일이다. 백 조상의 새 자손 비어 보낸다. 이마는 달의 목갈기 바라는 38의 운, 이 도형을 가지고 38 역사를 펼칠 것입니다. 목갈기 38의 달, 백조 십선 혼. 이 역사가 성공을 하면은 백 조상의 열 자손 혼이고, 보이지 않는 소 크고 넓게 덮는 집의 임금의 소 울음소리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방의 두 차내 발성 명상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승리 개가온 승리의 승천가를 부른다 하늘 구름 높이 바람 물결 십승의 날 가는 난 하나의 하늘 아래로 가는 하늘이 마음으로 화한다. 십일 지란 불구하고 세상 정보 청룡 백마 삼팔의 날 난에 용과 뱀이 사귀고 싸워 좋은 운이 되네. 열 조상의 한 자손 저 이르러 가는 사이 불리하다. 성스러운 목숨 짧음은 불행이니 하늘이 불 날아 떨어져 불사르는 사람 사이다. 십리를 가도 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 열 집을 가도 아내 한 사람도 없다. 일경을 가도 아내 또 한 사람이 없네. 이 높은 선비 운을 얻어 정시 다시 삶을 알리라. 백마의 공자 얻는 운이다. 백마의 마당, 백마를 탄 사람 뒤를 쫓는 자, 신선의 벼슬 신선의 여자 하늘의 군사이다. 철마 삼천으로 하늘에서 오네. 새의 옷을 입고 새의 관을 쓰고 달린다 동서로. 바로 이 도형을 가지고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보를 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육각의 십승의 사람의 산, 새의 날개를 끝내, 삼팔의 사람 만의 소로 길에 사람의 발자취가 없다. 탄식하며 부른다 만산의 한 남자, 슬프구나 십승의 사람의 산의 만의 여. 소두 무족 비와 낙, 작은 머리 없는 발에 나르는 불이 떨어진다. 이렇게 소두 무족을 해치는, 방해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역사를 펼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면은 어찌 하늘 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역천자는 사라져 멸하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역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천조 일손 극비운, 천조상의 일손 산 극히 슬픈 운이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방해하면 인류는 종말로 가는 역사, 종말의 역사입니다. 괴희한 기운의 음독으로 병사한다. 곡성이 서로 좁혀 말세로다. 없는 이름의 급질, 하늘에서 내린다. 불이 오르고 불이 내린다.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린다. 이 수승화강의 이치로 태극을 세워서 가는 역사입니다. 불이 오르고 불이 내리고 물이 오르는 역사입니다. 쌓는 주검 같이 산 독질에 죽는다. 메운다 도랑 고를 없다 도리가 없다. 노고의 함성 혼돈 중에 있네. 닦는 길의 자 온 육기 허사다. 평생 수도 소망 평생을 닦은 길을 소망한다. 수승 화강을 아니 깨닫는 사람 닦는 길의 사람이다. 많은 것을 외우고 참때나 지난 것을 생각하며 부처를 생각한다. 수승화강 무소불통. 수승화강이 없는 곳은 안이 통한다. 수승화강 병률질통. 수승화강은 별, 병, 흉질에 통한다. 석정은 높은 신령한 샘물을 안이 찾는다. 마음의 샘을 돌아본다. 시내를 영상을 통해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돌아보면 시냇물 수승화강을 불각한다. 땅에는 수승화강 석정수가 없습니다. 석정수는 발성 명상을 할 때 두뇌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흐르는데 단맛이 느껴진다 해서 감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성명상을 반드시 따라해야 합니다. 석정은 땅의 석정 높지 않게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석정은 땅에서 나는 모든 샘물은 그것은 석정일 수 없습니다. 석정은 오직 정수리에서 두뇌 두개골 정수리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답칠두 작은 물밭 만의 다툼. 이것은 증산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인데 현무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현무경을 보면은 이게 한반도를 그리고 휘전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 밑에는 점을 찍었는데 여기는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평도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지경이다 하는 그 증표의 뜻으로다가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초평도 그림인데 초평도가 마치 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건 저골 숫자를 쓴 거고 모래사자를 쓴 거고 이것은 세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섬두자를 썼습니다. 모래로 된 섬, 바로 초평도가 임진강 안에 들어있는데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평들을 뜻하는 효모경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답실두를 아니 깨닫는다. 비정, 위정, 비범시 아닌 정시인데 하는 성시는 아니 범하는 성시이다. 그렇습니다. 아닌 정시가 정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이 나라를 범하고자 함은 왕을 받고 깨달음의 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의식의 인도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 현재 권력에 의한 정치 제도는 모두 물러나고 이제 의식으로 인도하는 의식적 인도함이 인류를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류가 올바로 무리 없이 낙원 세상으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역수추산, 박고세물추산에 봐라. 하도 하락도서 구궁가일, 물에 물그림, 글, 만에 궁을 더한 하나, 신선의 근원, 십승의 십승이다. 한 마음으로 바른 길을 닦는 봄, 수승화강은 숨쉼을 보는 것이다. 숨쉼을 보는 것이다. 이 호흡 명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흡 명상을 반드시 배워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이목 구비 신수종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명상은 온몸의 세포를 이제 깨끗하게 갈고 닦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을 따라하면 누구든지 각성으로 깨어나 자신의 몸을 완전하게 쓸 수 있는 부처에 달하게 됩니다. 이 팔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 배우시기 바랍니다. 호골의 다스림이 아닌 어긋남이 없는 하품이다. 그렇습니다. 이 발성 명상 모습이 마치 하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늘의 도적으로 가는 것은 성실을 좋아하는 삶으로 가는 것을 덕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니성, 내성, 성실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의 모두는 모두 다 형제입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모두 창조한 모두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덕으로 가야 합니다. 다송 진경 활인설 많은 것을 외움해 참 그래 살리는 사람의 말씀 넓은 사랑을 만물해.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제 인류를 낙원으로 평화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슬픔으로 가는 마음은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같은 몸이다. 이제 이 사랑이 지금 이 통상적 관념으로다가 사랑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같이 여겨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내가 행복해지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개념을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참된 부녀자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슬픔을 사랑으로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은 하늘의 참된 부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